여기가 우선 부산 학교가 좀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하는 말에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멋진 관객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운영도 미숙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무대에서 저희가 이제 1시에 새벽 1시에 리허설이었는데 와서 계속 기다리다가 리허설을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뭔가 인트로나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약간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잘 즐겨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멋진 관객을 둔 페스티벌인 만큼 네, 크기도 중요하지만 세심한 것들에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네. 멋진 페스티벌이 되게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약간 꼰대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진심으로 없어진 페스티벌들을 많이 봐왔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그런 어떤 부산 학교가 쌓아온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정말 정말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올해를 발판 삼아서 아무튼 뭔가 4배 이상 멋진 공연이 또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아마 우린 이제 다시 안 부르겠죠. 이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사실 예, 좀 죄송스러워요. 굉장히 죄송하고 감사하고 마지막 곡은 대신에 아주 신나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원래 부산 락페의 옛날 얘기가 쨍만 꽂아도 난리 난다였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정말 멋진 혼내와 또 크레이너 형들 정말 사랑해마전 정말 존경하는 크레이너 형들 공연도 있고 남은 공연 무사히 정말 즐겁게 잘 즐기시다가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내리였습니다.